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디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오늘은 제가 차마 이 시간에 놀부 부대찌개까지 갈 시간은 없어가지고 밤 11시래요. 그래서 편의점에 놀부 부대찌개라면을 한번 대신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11시 정각. 그래서 라디오 그 부금 소리 때문에 제가 미리 숯을 다 뿌려놨어요. 뭐 같이 먹을 거로는 그 비비고 왕규자 삼각김밥, 뭐 만두김밥은 제가 처음 먹어봐서 그냥 이걸 같이 먹어보기로 했어요. 그러면 저는 뜨거운 물을 받아서 다시 오도록 하겠어요. 자, 이제 먹어볼게요. 사실 미리 좀 풀려놨어.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섞어봤고요. 제가 얼마 전에 몽심 부대찌개라는 걸 먹어봤는데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. 그리고 이 비비고 교자 삼각김밥. 와, 속에 만두가 있어요. 겉에는 깐풍기 양념이야. 자, 한번 전면으로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제 면발은 약간 이 팔도 거라서 왕뚜껑 비슷하고요. 국물 맛이 약간 왕뚜껑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, 제가 놀부 부대찌개를 좀 오래전에 먹어봐가지고 농심 부대찌개라면하고 비교를 하면 좀 더 연하다고 해야 될까요? 좀 더 국물이 연해요. 농심 부대찌개라면 굉장히 진한 사골육수를 사용하고, 여기는 조금 연한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라면 버전하고요, 라면 버전하고 그 놀부 부대찌개 음식점에서 그 먹는 맛하고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좀 그 정도는 유의해주셨으면 뭐 약간 참고만 할 수 있는 그런 맛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거 비비고 왕도죠. 이거는 뭐 속에 만두 자체를 그냥 아예 다 집어넣어버렸네요. 밥은 깐풍기 양념 묻힌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여기 만두를 집어넣다고 이제 먹다 보면 터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꼭 잡고 드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